안녕하세요. 엑셀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뭘 들고 왔냐면은 5월 중순 기준 PC 가성비 견적표입니다. 이 가성비라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가성비는 같은 가격에 좋은 성능을 가진 제품군을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신성종님, B360 박격포는 너무 비싼 제품인데요. 그거보다 가성비가 좋은 B360 제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기준을 더 넣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품질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들은 아예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제품이 좀더 저렴하고 똑같은 B360 칩셋이니까 기능도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셨으면 알지만, 똑같은 B360끼리도 분명히 품질 차이가 존재하며, 똑같은 뭐 그래픽카드 1660을 쓰든, 뭐2070을 쓰든, 제품별로 뭐 클럭 차이라든지 온도 차이, 소음 차이 같은 게 기본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안 되는 제품들은 아무리 가성비가 좋더라도 추천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 제가 보여드린 제품은 이렇게 조합했을 때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 문제가 없을 거다. 품질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만족하고, 그리고 가성비도 좋은 제품을 골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기준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죠. 여튼, 대충 30만 원대부터 한 130만 원까지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가성비를 따지고 부품을 골랐기 때문에 이대로 사시면은 너무 비싼데 생각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은 없을 겁니다. 다만, 200만 원에 가까워지면은, 아니면 200만 원이 넘어간 제품들은 제가 가성비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어요. 확실하게 품질이 좋은 쪽으로 골랐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표를 한번 훑어볼까요? 표 같은 경우에는 대략 보시면은 이제 30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까지는 10만 원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왜 110만 원, 120만 원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100만 원대는 9400과 1660 Ti를 조합해서 가장 밸런스가 좋은 조합입니다. 여기서 넘어가면 2060으로 가야 되잖아요. 2060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9400F로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더 하면은 CPU만 올리거나 아니면 그래픽 카드만 한 단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어떻게 되죠? 최대 성능을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혹자는 병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저는 이제 성능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릴 경우는 두 단계 같이 CPU도 한 단계 올리고 그래픽 카드도 한 단계 올려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지, 어설프게 뭐 110만 원, 120만 원 조합자는 거는 저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빼버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130만 원에서 160만 원 넘어갈 때는 이제 그래픽 카드 한 단계를 8700이 충분히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160에서 240 넘어갈 때는 CPU도 바꾸시는 게 좋아요. 6080급 정도 되면은 i7 9700 정도 써주셔야 제 성능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물론 해상도, 모니터 해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QHD라고 성능 저하가 덜 일어나긴 하지만 없는 건 아닙니다. 4K쯤 되면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 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해서 짠 거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볍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각 가격별로 한 번씩 쭉 훑어보고, 요 표는 아시죠? 제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마음껏 파가서 쓰시면 됩니다. 우선 3,40만 원대 CPU는 2200G 레이븐 리치 썼어요. 이 가격대는 아시다시피 뭐 5만 원대부터 9만 원 사이에는 쿼드코어 제품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2200G요. 인텔의 가장 저렴한 쿼드코어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원 돈 하죠. 지금 9100F라고 신제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장 그래픽도 없고 가성비도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고르지도 않고요. 인텔의 뭐 7만 원, 8만 원대는 펜티엄 라인업인데, 펜티엄 라인은 듀얼 코어죠. 확실하게 성능이 그냥 2200G보다 떨어집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도 떨어지고요. 결과적으로 3, 40만 원에 살 만한 CPU는 2200G밖에 없습니다. 인텔은 고르지 않겠습니다. 뺄게요. 2200G의 내장 그래픽은 배가 8인데 성능이 꽤나 좋아요. 오버클럭을 잘 해주시면은 GTX 750 혹은 뭐그 엔비디아 최신 제품을 보면 1030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성능은 뽑아주니까 메모리 오버클럭하고 듀얼 채널로 꽂아 쓰시면은 꽤나 괜찮은 성능을 보여줘요. 물론 내장 그래픽은 내장 그래픽입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 빼고는 A320 중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없습니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A320은 비교적 램오버가 좀안 됩니다. B450이나 350에 비교해서는요. 예. 요 제품이 왜 강추할 만한 하면은 가격대는 조금 비싸지만 몇천 원. 예. 다른 제품보다 뭐만 원에서
뭐 3, 4천은 더 비싸요. 방열판이 포함되어 있고요. 전원부 나름 튼실하고 램 소켓이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 제품 추천드리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 쓸 거면은 무조건 듀얼 채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기가 두 개를 넣었어요. 8기가 하나가 아니고요. SSD는 가성비가 괜찮고 불량도 낮은 웨스턴 디지털 블루를 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 블루를 납품하고 한 번도 불량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에보도 마찬가지고요. 파워 같은 마이크로닉스 혹은 이제 대체품으로 하이퍼 K FS 스피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원하시는 거 쓰세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쿨링을 신경 안 써서 사무용도는 깔끔하고 이쁜 게 최고죠. 그래서 마이크로닉스 H300 화이트를 썼습니다. 총 합계 금액은 대략 샵 단위 기준으로 32만 6천원입니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롤 같은 가벼운 게임은 돌아가요. 리니지, 롤, 뭐 엑셀, 한글, 웹서핑, 인강 보는 거 그런 거는 충분히 다 되니까 꽤 괜찮은 조합이라 생각합니다. 5, 60만 원대부터는 이제 게이밍 PC예요. 다만 프로보로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프레시디 60프레임 정도는 충분히 뽑아준다는 겁니다. 견적이 거의 동일한데 그래픽 카드만 추가했어요. RX 570이 지금 6월 8일까지 히스 제품은 쿠폰 증정 이벤트가 있습니다. 게임 두 가지를 주거든요. 디비전 2랑 그리고 월드워 Z인가 두 개가 아마 주어질 거예요. 이거 대충 8만 원, 3만 원 정도니까 꽤나 가성비가 좋은 거죠. 팔고 나면 한 12만 원이면 산다는 얘기예요. AS3년이고 1060과 맞먹는 준수한 성능. 1650이라고 신제품 나오는 것보다도 요 놈이 조금 더 좋아요. 가격은 더 싸고요. 성능은 더 좋습니다. 1650 사시면 뭐다? 블랙말랑 카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다만 케이스는 변경했어요. 케이스 왜 변경했느냐? 이게 아무래도 쿨링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추가를 할 거면은 발열이 상승하기 때문에 하단 파워 가림막이 있고, 파워 독립형 쿨링이죠. 전면에 펜, LED 펜두 개, 후면에 그냥 펜 하나, 세개 펜을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전면 메쉬, 상단에 일부가 메쉬가 되어 있는 왈츠 케이스. 가격이 25,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요걸 추천드립니다.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소 큐시가 미흡하고 강판이 얇은 건 생각하셔야 돼요. 품질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 25,000원대 치고는 준수한 쿨링을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게이밍 PC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배그, 몬헌, 디비전, 로아 등등 최신 게임을 FHD 기준으로 중급 정도로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프레임 드랍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가격은 52만 원 정도 샵 단위 기준입니다. 6, 70만 원부터는 CPU도 변경이 됐어요. CPU가 변경돼서 라이젠 스페셜 팩을 눌렀습니다. 2600. 스페셜 팩 같은 경우에는 쿨러가 그냥 노말 정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이쁜 쿨러가 더 있고 성능도 조금 더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 쿨러는 기본 쿨러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가격 차이가 일반 정품 패키지와 스페셜 팩 패키지가 뭐 3, 4천원밖에 차이 나지 않으니까 스페셜 팩 가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스페셜 팩에 쿠폰 주는지 안 주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주지 싶은데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래픽 카드는 똑같은 걸 했고요. 여기서 메인보드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메인보드 에즈라 X370M 프로4를 썼는데요. 이 메인보드가 X370 보드인데도 불구하고 8만 원대에 나왔습니다. 원래 이게 한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땐 제가 추천을 안 했어요.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차라리 그냥 B450을 쓰지. 하지만 지금 87,000원대 가격이니까 사실상 A320에서 1, 2만 원.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 값만 더 주면은 X370 보드 쓸수 있는 겁니다. X370 보드는 뭐다? 메모리 오버도 어느 정도 되고 CPU 오버도 됩니다. 그리고 전원부가 나름 방열판이 상단이나 좌측에 둘다 있기 때문에 전원부도 평범한 수준은 되고요. 거기에 방열도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성비로 넣기 참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램은 증설했어요. 8기가 두개 넣었습니다. 앞에 것도 8기가 두 개예요. 왜? 게이밍 용도로 쓰면은 배그만 해도 보통 6기가, 7기가 사용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디스코드 키고 이것저것 킬 거면은 한 10기가 먹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약간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16기가면 게이밍에서는 더 이상 증가 안 해도 될 정도로 괜찮은 세팅이죠. 파워 같은 경우도 100W 더 넣었는데 500W로 충분하지만 왜 600W를 쓰냐면은 최대 효율 구간이 한 50%대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꽂으면은 최대 효율 구간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기 변화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발열도 비교적 낮게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전기세도 조금 덜 들어가겠죠.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요. 그리고 소음도 덜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케이스는 만원더 보태더라도 확실하게 품질이 좋은 아수라 케이스 추천드립니다. 이거랑 이거랑 구조는 똑같은데 아수라 케이스가 강판이 약간 더 두껍고요. 그리고 여기에 펜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음 모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기 금액은 64만 7천 원으로 이 정도급쯤 되면은 FHD의 60프레임 정도는 상업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최신 게임 기준으로요. 네. 그리고 꼭 2600원 뭐다? 메모리 오버클럭을 해주십시오. 자 이제 80대 90대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인텔이 견조표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가격대는 둘 다 80만원 중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거는 9400F 인텔 거 중에서 최고 가성비 좋은 제품이죠. i5에 내장 그래픽 없는 제품입니다. 기본 클럭도 꽤나 높은 편이고요. AMD는 여전히 똑같이 2600을 샀습니다. 이거 두 개의 가격 차이가 3만원밖에 나지 않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인텔 가는 게 낫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뭐다? 쿠폰을 증정해줍니다. 기본 쿨러 품질이 차이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오버클럭을 할 줄 아시는 분은 AMD 쪽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작업을 하신다. 내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AMD도 괜찮지만 오로지 게임만 생각하신다 그러면 인텔 쪽으로 가십시오. 게임은 인텔이 확실하게 좋습니다. 프레임 훨씬 잘 나와요. 오버를 안 하고 비교하면 아시겠죠? 오버 안 하고 난 노말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쓰겠다 그러면 인텔 가시고요. 난 게임만 한다 그러면 인텔 가시고요. 나는 작업과 더불어서 하겠다 그러면 AMD를 가는 거고 나는 극한의 가성비에 내가 직접 오버클럭 하겠다 그러면 AMD를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픽카드는 똑같은 거 썼습니다. HV1660 스톰 X 듀얼을 썼는데 이게 V2 버전은 2060일 때는 제가 단가 절감 버전이라고 쓰지 말라고 했지만 1660에서는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1660끼리는 단가 절감이 안 돼 있습니다. 똑같은 4페이지고요. 3플러스 1페이지. 거기에 쿨링 히트 파이프 숫자도 똑같고요.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없고 클럭만 조금 저하됐기 때문에 EMTEC의 준수한 AS 그리고 나름 괜찮은 쿨링 그리고 평균적인 소음, 평균적인 온도 생각하면은 가성비도 좋고요. V2 버전이 이 제품을 사시는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몇천 원이라 더 아끼고 싶으시면 1660 조테크 트윈 제품 사용하시면 돼요. 바주카, 박교포. 네, 이거 차이점은 하나는 뭐 AMD 보드고 하나는 인텔 보드인 겁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X370M Pro 4 보드를 대체품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1페이지당 4모스펫이기 때문에 박교포는 품질은 괜찮습니다. 다만 AS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CS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이죠. 네, 그런 분들은 에즈락, 에즈윈 쪽으로 가시거나 네. 여튼 에즈락 쪽으로 가는 게 AS 쪽은 조금 낫겠죠. 아니면 조금 더 좋은 품질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토마호크 B450M 아니 B450M 안 붙은 토마호크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바주카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 제품이 많아요. MSI H310M Pro VD 이거 써도 사실상 9400F 쓰는 데는 아무 이상 없어요. 제가 실험 영상 보여드렸죠. 온도에도 문제가 없고 뭐 클럭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거 쓰셔야 되는데 가격을 조금 아끼시겠다면 그러면 대충 한 3만원 정도 싸게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만원 정도 더 주고요. 기가바이트 B360M 어로스 PC 디렉트 거 사면은 아시죠? CS 이노베이션이 아닌 PC 디렉트가 AS를 주기 때문에 AS가 좀 더 좋습니다. 저걸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참고로 여기 적혀있는 제품도 전부 다 i7 8700까지는 커버가 되는 제품이에요. 물론 전력 제한 해제를 해야 될 수도 있긴 하지만요. 9400F에서는 전력 제한 해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램은 똑같이 16기가 16기가입니다. SSD는 250기가에서 500기가로 뻥튀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웨스턴 디지털하고 만원 정도 차이니까 나는 만원 더 투자하고 좀 더 안정적인 삼성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삼성 가셔도 됩니다. 특히 이 SSD 가성비 때문에 진짜 뭐 듣도 보도 못하는 회사를 쓰든지 아니면 저가형 제품 쓰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가격은 분명히 그게 가성비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품질 자체가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이 컨트롤러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삼성 컨트롤러나 웨스턴 디지털 블루 제품에 들어가는 컨트롤러가 월등히 좋은 제품이라서 고장이 잘 안 나요. SSD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윈도우 재설치해야 되거나 기껏 모아놨던 게임이나 아니면 중요 파일들이 다 날아가게 돼요. 너무 불편해지니까 SSD는 적어도 웬디 블루나 아니면 MX500 정도는 쓰시고요. 삼성전자께 가장 강추드릴만은 합니다. 그래서 SSD는 이걸로 골랐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똑같이 600W짜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J700 RGB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면 메쉬, 상단에도 메쉬인데 둘 다 풀메쉬예요. 그리고 앞에 필터를 떼기가 정말 편하고요. 기본적으로 4펜을 줍니다. 4펜을 줘가지고 RGB가 적용이 되지만 색깔을 변경할 수는 없어요. 쿨링 준수하고요. 나쁘지 않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T500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240mm까지는 2열 라디 순행을 박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4펜을 증정을 하고요.
화이트 LED가 들어오고, 요거 T500V라는 만원 정도 더 비싼 제품은 RGB LED가 되고 색상 변경도 가능합니다. 요건 전면 유리치고 쿨링도 좋은 제품이에요. 전면 유리 제품은 꼭 사고 싶다 하면은 T500을 추천드리지, 다른 꽉 막혀있는 전면 유리 제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제품 다 뭐 9400이나 아니면은 그 2600이나 1660 하고 조합할 경우 별다른 성능 저하 없이 최고의 성능을 뽑아주거든요. 어느 정도쯤 성능이 나오냐면은 배그 국민 옵션은 한 100프레임에서 120프레임 왔다 갔다 할 거고요. 디비전 FHD 기준으로 상업으로 즐길 수 있고요. 에이펙스 상업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FHD 60프레임 기준으로는요. 2060보다는 확실히 좀 처질 수는 있지만 가성비는 좋은 조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AMD 쪽으로 만약 2600을 하셨다 치면은 배그에서는 프레임이 좀 떨어지죠. 지열정 그 모바일 게임이나 아니면은 그 작업용도에서는 확실히 9400F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니까. 이 작업은 뭐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작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렌더링, 인코딩이 포함된 아주 헤비한 작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나는 겨우 뭐 캐드캠 혹은 아니면 포토샵, 예, 이런 거 하시면서 2600 갈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인텔로 가세요. 여튼 가격대는 둘 다 80만원 중반대고 괜찮은 견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0만원대 한번 보도록 하죠. 100만원대부터는 이제 144, FHD 144,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주사율 모니터, 그걸 충분히 받쳐줄 수 있을 정도의 견적입니다. 9400F에 1660Ti를 이용해서 조합을 했고요. 1660Ti는 V2 버전이 아닌 그냥 노멀 스톰X 듀얼을 썼어요. 옷이 그냥 1660보다는 15%가량 성능에 우위에 있습니다. 예. QHD 환경에서는 요거는 조금 부족해요. QHD 60프레임 쓰실 건 모르겠지만 뭐 QHD 100프레임 이상 되는 거 쓰실 거면은 이거 사시면 안 돼요. 그 대체품 같은 경우에는 1660Ti 트윈 제품 조테 거 추천드리고요. 그 메인보드나 그 램이나 SSD나 파워는 동일하게 쭉 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쿨링이 좋은 케이스를 제가 골랐어요. 물론 이 앞에 거 두 제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아수라까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발열이 심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1660Ti까지는 그래도 상관없지만 제가 L530을 고른 이유는 요 제품이 확실하게 마감이 좋은 편이고요. 팬컨이 있어서 저소음 모드가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5개 팬을 제공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 케이스가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살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골라놓은 거예요. 대부분 게임에서 상업, 최상급, 최상업으로 FHD 환경에서 120프레임 정도는 충분히 뿜어줍니다. QHD 60프레임 정도도 즐기는 건 가능하지만 중업이나 중하업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QHD 60프레임 즐기기에는 조금 사실 부족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즐기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옵션 탭하면은 쓰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견적은 거의 딱 100만 정도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QHD 60 모니터 사용하실 때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수준은 130만원대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CPU가 올라갔습니다. 8700불크로 갔습니다. 9600K는 왜 중간에 라인업이 없느냐? 애매합니다. 성능이 9400 대비 8%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9600K는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쓸 거면은 좀 애매한데, 만약에 9600K로 오버클럭 하려면 뭐예요? 메인보드도 더 좋은 거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면은 8700 살 수 있는 돈이에요. 8700은 9400F에 대비해서 모든 스레드를 다 사용한다 쳤을 때 30% 가까이 성능이 좋거든요. 이제 9600K보다는 확실하게 낫다고 봅니다.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대부분 게임에서 코어를 많이 안 쓰는 게임들은 9600K가 훨씬 프레임이 잘 나온다.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하이퍼 스레딩 기능이 있고 없고 차이에요. 둘이 클럭이 똑같기 때문에 8700도 하이퍼 스레딩 기능을 끄면은 그 코어에 소모되는 자원이 줄어들면서 똑같은 6코어, 리얼 6코어가 된단 말이에요. 하이퍼 스레딩 기능이 없어지면. 그러면 두 개 편차가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 용도에 따라서 8700은 하이퍼 스레딩 켜서 멀티 스레딩 능력을 좋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걸 꺼서 게이밍 그 코어 몇 개 안 쓰는데 맞춰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8700이 더 좋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600K는 오버클럭 하지 않는다면 비추를 하겠습니다. 물론 오로지 배그만 한다 그러면 9600K 오버클럭하고 램 오버에서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8700보다는. 근데 여러 가지 용도를 다 생각하면 8700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600은 애매하다고 빼버렸어요. 아예. 펠렛 2069를 썼습니다. 왜 펠렛 2069를 썼냐? 이놈이 사실상 이엔텍 제품 스톰X 듀얼하고 쌍둥이 제품이에요. 완전 똑같은데 백풀 유무만 차이가 납니다. 이 백풀이 쿨링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요.
외관상 보기 좋고 뒷판을 보호하는 용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3만 원 더 싸요. 이엔텍 거보다 펠리께. 거기다 AS는 ST컴이기 때문에 이엔텍 못지않은 AS를 해줍니다. 그래서 강추하는 거는 펠리 제품이고요. 만약에 난 그래도 이엔텍 거 쓸래 하시는 분들은 3만 원 더 주고 이엔텍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2060으로 갔기 때문에 QHD 60 중업 중상업 정도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세팅이에요. 네, 그래픽 카드가 이 정도면은 일단 1660 Ti보다는 확실하게 성능이 우위에 있어요. 한18% 정도. 메인보드랑 램이랑 이런 건다 똑같아요. 다만 파워에도 돈을 조금 더 투자했습니다. 그냥 스탠다드 써도 상관없는데 미드맨 시소닉이라고 하죠. 시소닉 파워 브론즈급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620W짜리. 이 제품 쓰시거나 아니면 나는 그래도 1, 2만 아껴서 마이크로엔스 600 쓸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 여기까지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수라까지는. 하지만 MB516 추천드립니다. 이게 또 이거 L350보다도 조금 더 비싼데 확실하게 쿨링 성능이 좋아요. 전면 팬이 RGB 색상도 변경되고 그리고 여기 마감 자체도 앞에 제품들보다는 확실히 좋고요. 그리고 호환성도 앞에 제품들보다 좀더 좋은 편입니다. 근데 쿨링 팬이 약간 소음이 있을지언정 쿨링 성능이 뛰어나요. 네, 그래 이 제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8700 벌크를 사셨잖아요. 우리가 가성비 때문에 정품이 아니라 정품하고 벌크하고 한 10만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쿨러가 없습니다. 쿨러는 게임에서 400 정도 써주시면은 밸런스가 딱 맞아요. 최근 고사양 게임은 FHD 풀업을 충분히 해주고요. QHD 60프레임 상업 정도는 원활하게 즐길만 합니다. 하지만 QHD 100이나 QHD 144 모니터 사시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옵션을 타협해도 조금 무리니까 이거 가지고 QHD 100짜리나 144 사는 거는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총 합계 금액은 시합 단위 기준 130만 원 정도. 그럼 160만 원의 견적 이제 보도록 하죠. 견적을 옆으로 조금 옮겨서 보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160만 원 견적은 이제 QHD 100프레임까지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5나 100프레임 모니터 사셔도 돼요. CPU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픽 카드만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견적 다 똑같아요. 그래픽 카드만 올라갔어요. 그래픽 카드가 2060하고 2070은 20% 정도는 적어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2070 가게 되면은 확실하게 프레임을 좀더 뿜어주는 거죠. 20% 가까이. QHD 여기는 60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20% 더 뿜어주니까 대충 80은 충분히 뿜어줄 거야 생각하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펠리 거 슈제스 고른 이유가 준수한 쿨링 그리고 소음도 평균 이하고요. AS가 ST컴이라서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가격이 상위급 제품치고는 싸요. 73만 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저는 좀 비싸요. 160만 원못 쓰겠어요. 150만 원을 어떻게 해결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가바이트 UDV WF3 제품은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이 제가 기가바이트 거 웬만하면 추천 잘안 하는데 사실 63만 원 치고는 품질이 괜찮아요. 예. AS가 좀 CS 이노베이션이라서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대체품으로 10만 원 정도 저렴한 저거 쓰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아예 한 170만 원 투자해서 나는 그래도 2070 중에서 최고의 제품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2070 FTW3 울트라 이런 거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에브가 거. EMTEC이라서 AS 정말 좋고요. 소음도 그리 크지 않고요. 쿨링은 최고의 제품이고 전원부도 최고의 제품입니다. 대충 이게 160만 원 견적은 길게 볼 필요 없어요. 예. 그렇게 쭉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트레저 850M 타이탄 글래스 이 케이스가 아시죠? 쿨링도 좋고 조립하기도 편하다고 인기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유튜버들도 그 얘기를 하죠. 근데 다만 지금은 품절 상태라서 저걸 꼭 구매하시겠다면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저 케이스가 소음이 별로 심하지 않은 편이에요. 대신 쿨링 성능은 옆에 MB511보다 약간 떨어집니다. 근데 저소음 세팅하려면 뭐다? CPU 쿨러도 저소음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트리니티 화이트로 골라놨습니다. 이렇게 쭉 세팅하면은 소음이 심하지 않고 성능이 QHD에서 80, 100프레임 정도 뿜어주는 게이밍 컴퓨터가 완성이 됩니다. 대략 샵 단위 기준으로 162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럼 이번에는 240만 원짜리 견적을 보도록 하죠. 이 정도쯤 되면 이제 QHD 144 모니터 사셔도 됩니다. 대신 옵션은 중급 정도 타협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4K, UHD 60프레임 중급 정도로 즐길 수 있어요. 아니면 중하업 정도로. 4K 모니터 사려면은 최소 요건이 제가 보기에는 2080입니다. 2080 Ti 가면 더 좋겠지만요. 최소 요건이에요. 최소. 원활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소 요건입니다. 예, 2080 제가 좋아하는 아시죠? 갤럭시 제품 넣었어요. 호프. 이 호프 제품이 전원부는 레퍼런스랑 비슷해서 조금 아쉬울 수가 있어요. 대신 모스펫을 조금 더 좋은 거 쓰긴 했는데 하지만 최고의 쿨링 예, 그리고 높은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라는 준수한 AS 센터를 가지고 있죠. 이거 추천할 만하고요. 근데 비교해서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은 편이에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좀더 가성비 좋은 제품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펠리 슈젤스 가면 돼요. 갤럭시랑 그 갤럭시 호프랑 전원부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온도는 약간 높게 나오지만 충분히 낮은 소음에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SD컴이라서 AS도 좋은 편이죠. 물론 대체품으로 뭐 MSI 게이밍 트리오 가셔도 괜찮아요. 이놈은 CS 이노베이션이라서 AS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정말 저소음이에요. 저소음 세팅을 하고 싶으시면은 MSI 게이밍 트리오 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돈을 조금 더 주시고요. 그 FTW3 울트라 에브아 제품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최고의 쿨링 성능, 최고의 품질, 그리고 최고의 AS 모든 걸 다 만족해줍니다. 다만 가격대가 좀 많이 비싸요. CPU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픽카드부터 설명했는데 아시죠? 8700에서 2080은 뭐다? 9700쯤 싸주는 게 성능자가 거의 없다. 9700KF로 바뀌었습니다. 9700K 벌크를 저번 달에는 추천했는데 지금 9700KF가 가격이 많이 내려서 정품이 9700K 벌크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내장 그래픽이 없는 게 아쉬울 수도 있지만 AS 기간이 2년 길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9700KF 정품 사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또 따라 안 하실 분들은 또 따라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9700K 벌크를 사시고요. 그리고 오버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약 보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RGR 스태핑이 시중에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제품 같은 경우는 5.0 정도는 국민 오버로 충분히 들어갈 겁니다. 수율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거 기다리셨다가 9700K RGR 스태핑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Z390 어러스 엘리트를 넣어놨는데요. 이 어러스 엘리트 PC 디렉트 꼭 사세요. 그래야지 AS 센터가 PC 디렉트를 해줍니다. CS 이노베이션 아니에요. 혹은 에즈락 Z390 익스트림 4를 추천드렸는데 일단 엘리트 보드 같은 경우에는 튼실한 전원부 대신 오버클럭이 CPU는 잘 될지언정 램이 조금 오버가 안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신 보드가 이쁘고 기본적인 고장률이 낮은 편이에요. 에즈락 Z390 익스트림 4는 버그가 좀 많아요. 잔버그가 많고 바이오스 버그도 있습니다. 그 오버클럭 할 때 약간 불편한 점도 있고요. 대신 램 오버는 확실히 어러스 엘리트보다 잘 되는 편입니다. MSI 거는 어때요? MSI 거도 추천 좀 해주시죠. 하실 수가 있는데 엣지 제품 있죠. 제가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놈은 20만원대 초중반의 제품인데도 그 전원부 모스펫을 피판 모스펫 썼어요. 전원부 온도 관리 문제도 있고요. 물론 히트싱크를 잘 만들어서 온도는 낮게 나온다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애초에 모스펫 자체가 품질이 별로 좋지 않은 제품이라서 당연히 엘리트나 아니면은 저 익스트림4보다는 전기도 조금 더 쓰고요. 그리고 CPU 오버도 비교도 좀 안 되는 편입니다. 다만 메모리 오버는 잘 되는 편이니까 CPU 오버 안 하고 메모리 오버만 하실 거면은 엣지 쓰시는 것도 말리진 않습니다. 대처품으로 아수스 프라임 A 가셔도 괜찮아요. 메모리도 이제 제가 삼성 메모리가 아니라 튜닝 메모리 넣었거든요. 티퍼스 메모리 12만원인데 불구하고 3200클럭하고 CL16이 그냥 들어갑니다. XMP로 거의 대부분 보드에서 다 들어가요. 인텔 보드면 이 제품 써서 XMP 쓰고 하시면은 좀 더 빠릿한 반응 속도와 게이밍 프레임 증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에버 플러스를 넣었고요. 이게 이제 엔다트를 즐길 만한 제품인 거죠. 속도가 꽤나 빠른. 다만 다소 비용이 비싸니까 이거 엔다트 별로 차이도 안 난다는데 비용이 너무 비싼데요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PM981 제품 병행 수입 제품으로 넘어가시면은 97,000원 선에 엔다트 3000의 속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에버 860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에버 860 가도 또 뭐 9만 얼마대인 건 똑같죠. 파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안텍 엣지를 넣었어요. 에그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바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에그 프로 750 골드를 넣었는데 골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보다 효율이 한 10%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환 변환 효율이 좋기 때문에 한 3-4년 쓰시면은 전기세로 이 3만원 가격 차이를 충분히 뽑아줘요. 당연히 안정성도 좋고 소음도 낮은 편이고요. AS 7년이나 해줍니다. 이거는 돈을 투자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싶네요. 물론 시소닉 포커스가 또 조금 더 좋은 제품이긴 한데 가격차가 4만원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소닉 OEM으로 판매하는 안텍 에그 프로 750 골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케이스도 돈을 조금 더 투자했어요. H500 RGB 강화유리 제품 썼는데요. 이 제품이 전면 200mm 펜이고요. 그리고 전면에 플라스틱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크릴하고 메쉬로 변경할 수 있게 두 가지 다 줘요. 그래서
강력한 쿨링을 원하시면 메쉬로 다시면 되고요. 외형을 원하시면은 깔끔한 그릴 달아서 쓰시면 되고요. 뒤에 240mm 상단에 쿨러도 달 수 있습니다. 240까지 수냉 쿨러요. 그리고 RGB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후면 한 편은 적용이 안 됩니다. 전면 200mm 두 개는 RGB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게임맥스 L240하고 같이 조합해 쓰시면은 메인보드 컨트롤러 위에 게임맥스 240 펜 두 개, 그리고 전면에 200mm 펜 두 개, 이 네 개를 원하는 색깔로 바꿔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밸런스, 쿨링 밸런스도 정말 좋은 편이고요. 예, 가격이 다소 13만원이라 비쌀 수는 있지만 충분히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 제품이라 생각해요. 일단 이 본체 세팅은 CPU와 그래픽의 궁합이 아주 잘 맞고요. 외형적으로도 이쁩니다. 예, 성능이야 말할 나위 없고 아쉬운 점은 UHD 60상호 플레이는 2080으로 좀 버거운 편입니다. 하지만 QHD 100프레임 아니면 FHD 144 최상호분 걱정할 게 없는 수준으로 잘 돌아가니까, 예, 내가 만약에 QHD 모니터를 사신다, 그러면 한 240짜리 정도는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옵션 타입은 조금 하시고요. 이제 300만짜리 한번 보도록 하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가? 그래픽카드가 바뀌었죠. 2080 Ti로. 제가 윈페스트 지포스를 넣어놨는데, 리드텍 거. 여러분 정말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 리드텍 수입해오는 회사가 어디다? 유통하는 회사가 에즈윈입니다. 에즈윈은 뭐다? AS가 정말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리드텍이라는 회사가 원래 뭐 지포스 옛날부터 쭉 만들어오던 회사예요. 지포스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자금형 그래픽카드 아시죠? 그것도 쿼드로도 같이 만들던 회사입니다. 예, 나름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요. 이 윈페스트 허리케인 제품이 보시면은 3펜인데다가 나름 역간지랑 백플랜 다 있어요. 근데 가격은 130만원대 후반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대부분 제품이 160, 170에 포진해 있는 거 생각하면 말이죠. 그래서 가성비로 돈 몇 번 더 주고 요거 넘어오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혹은 아예 그냥 확실하게 투자해서 컬러풀 뭐 불칸 가서 컬러풀 불칸은 160만원 후반이에요. 예, 옆에 간지를 좀 더 추가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조용한 걸 원하면은 2080Ti 게이밍 트리오 제품 쓰시거나 아니면 최고의 품질을 원하면은 FTW3 울트라 2080Ti 그걸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메인보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메인보드 뭐 어로스 엘리트 같은 거 추천하다가 갑자기 타이치 올라갔죠. 타이치는 뭐다? 오버클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최소의 보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치 보드는 아시죠? 막시무스 히어로 따위 쌈싸먹습니다. 예, 한 제가 보기에는 0.5티어 정도 위에 있다 생각해요. 그 40만짜리 보드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거죠. 에즈락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이 많으신 분들 많지만 이 에즈락 타이치만큼은 탈자락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좋은 보드니까 진짜 강추드리고요. 내가 오버 안 하고 나는 쓸 거야. 2080Ti를 넣더라도. 그러실 거면 그냥 프라임 A 정도? 아니면 여전히 그 어로스 엘리트 가셔도 괜찮고요. 혹은 좀 강하게 오버를 해서 쓰시겠다면 아펙스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메모리는 티퍼스 나이트워크를 넣었는데요.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4000짜리 클럭이죠. 이놈 수율 좋은 거는 CL17이나 16으로 낮췄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프레임을 뿜어줍니다. 확실히 게이밍 용도에서는 랭클럭이보다 깡패입니다. 예, 똑같은 사양에서 랭클럭이 많이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 뭐 2600에서 한 3600 정도 뛰잖아요. 랭클럭 그 정도 뛰면은 평균 프레임이 5%에서 10% 정도 올라가요. 예, 돈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나 싶네요. 이런 램을 사면은 4000은 무조건 들어가고 CL을 내릴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4000 클럭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게이밍 프레임 유지에는 훨씬 좋아집니다. 돈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 생각해요. 어차피 저거 투자한다 해봐도 10만원 밖에 추가가 안 됐거든요. 일단 가성비하고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SSD 같은 경우는 RP랑 똑같습니다. 원하는 데 사시면 되고요. 파워도 동일합니다. 다만, 케이스는 또 좀 더 비싼 제품으로 제가 골라놨습니다. 물론, 여전히 요 앞에 제품들, MB512까지는 가셔도 괜찮아요. 얘들은 이제 2080Ti나도 충분히 버텨주는 수준입니다. 850M이나 MB512이나 아니면은 H500 RGB나 요걸로 가셔도 되는데, 돈을 더 투자하셔서 프랙탈 디자인 메시파이 S2 이걸로 가시고 상단에 3열 순행을 박으세요. 3열 순행 박으면은 우리가 오버클럭 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2열 순행보다 확실히 전압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클럭을 더 높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3열 순행 중에서 그나마 R사이 제품이 가성비는 진짜 좋은 편이더라고요. 그, 누스 정책도 있고요. 이 제품 뭐 87,000 주고 추가해 주시면은 이 케이스에 진짜 보기에도 괜찮고 쿨링도 좋고 뭐 가성비를 따지기엔 좀 이미 애매한 가격대 오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성비를 어느 정도 잡은 최상위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가시면 QHD 120 프레임이나 아니면 UHD 60 프레임 상호 중상호 기준으로 원활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밍 머신은 이제는 이제 여기는 최상위에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는 뭐냐? 사실 9900K는 게임 용도에서는 갈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영상 편집도 하고 나름 고사양의 CPU가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9900K를 가주시면 괜찮겠죠. 어차피 기왕 갈 거 제일 높은 거 쓰고 싶다 하신 분도 이거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게임 하신다고 웬만하면 9700을 가세요. 왜냐하면 9900K를 가기 위해서는 메인보드도 좋아져야 되고 쿨링도 좋아져야 되고 3년 수명 쿨러를 꽂으려면은 케이스의 제한도 많은 편이거든요. 일단 그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가격 제한 없는 내가 갖고 싶은 최고의 데스크탑이니까요. 가성비 뭐 다 포기했어요. 2080Ti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프 혹은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보여주는 FTW 울트라 게이밍 에브 갖고 둘 중에 하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미 가성비 포기했어요. 보드야 구매할 필요 없죠. 저는 갓나이크보다도 이게 더 좋다 생각합니다. 막시무스, 아펙스. 저는 익스트림보다도 이게 더 좋다 생각해요. 갓나는 일단 킬러랜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요. 익스트림은 이제 램을 4개 꽂아놨기 아니 램 슬롯이 4개이기 때문에 램 오버가 아펙스보다 좀 안 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CPU 할당 전원부도 이 아펙스가 더 튼실한 편이고요. 이거 가시고요. 메모리는 뭐다? G스킬 트라이던트 Z 로얄 실버를 갔어요. 비다이 확실하죠. CL14에 3200클럭입니다. 제품이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좋고요. 아시다시피 오버도 매우 잘 되는 편입니다. 추가 오버 뭐 3000 아니면 뭐 4200 아니 3000이 아니죠. 4000, 4200까지도 한번 시도해볼 만한 고가의 램이고요. 거기에 이제 사선전자 에버 플러스 2를 두 개를 꽂을 겁니다. 하나는 OS 깔고 하나는 게임을 깔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빠릿빠릿한 시스템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파워도 돈은 안 아낄까요? 어차피 무제한급인데 그러니까 상상의 나를 펼치는 거예요. 1000W짜리 플래티넘 타이탄급 뭐 그런 티타늄급 그런 파워를 구매해서 전기세 아끼는 건 의미가 없겠지만 고조파음이 낮아질 테고요. 발열이 낮아질 테고 용량이 넉넉하니까 좋겠죠. 소음도 낮아지고 이런 제품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케이스도 쿨러 마스터의 H500M 거의 최상위 제품이에요. 전면 유리와 메쉬를 바꿔 낄 수 있고 상단에 360짜리 달 수 있고 전면도 360짜리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도 매우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RGB도 이거 그 무지개 빛깔로 빛나는 거 그 모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지정도 가능하고요. 쿨러 같은 경우는 크라켄 7이 최고의 3열 순행 쿨러죠. 이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조합을 하고 싶어요. 다만 이제 9900K는 오버를 하실 거면 뚜따가 거의 필수가 됩니다. 9700은 뚜따 해도 온도가 별로 안 낮아져요. 하지만 9900K는 뚜따를 하면 확실하게 8도나 10도 정도 내려가기 때문에 뚜따하고 오버까지 했으시면은 데스크탑용으로서는 최고의 제품이 되겠죠. 가성비는 포기했지만. 이거 비용 같은 470만원 정도 나와요. 근데 웃긴 거는 이 제품도 UHD 60프레임 최상업은 힘들더라고요. 프로브는. 네, 2080Ti이기 때문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그래픽이 나와서 빠르게 4K 영상이 아니 4K 게이밍이 정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찝어서 보여드리느라 무려 40분 가까이 제가 떠들었어요. 뭐 중간중간에 말 실수도 했고 40분 떠들다 보니까 필요 없는 얘기가 좀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내가 딱 필요한 가격대에 제품을 볼 수 있게 밑에 다 표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제 얘기를 듣고 제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소 뭐 부족했는 설명이 있나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늘 올려드릴 테니까 추천 목록이 저번 시간하고 지금하고 바뀌었다? 이상한데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부품별로 가격이 계속 바뀝니다. 현재 시점에서 내가 보기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찍어둔 거라서 추천 목록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대체로 70% 정도는 동일합니다. 한 그래픽카드 몇 종류나 메인보드 몇 종류가 바뀌었을 뿐이지. 여러분은 잘 고민해보시고 이 정도는 내가 투자할 수 있다 하신 분들은 다른 제품으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좀 더 아끼고 싶다 하신 분은 내려보셔도 되는데 저한테 뭐 질문 하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품질이 안 좋은 제품들은 확실히 제가 컷해드리겠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5월 중순 견적표였고요. 신성조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좀 급하게 마무리한 감이 있지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지름 하시길 바랍니다. 그만 물러날게요. 빠이빠이. 너무 급했어.